뒤로 가는 사람들 2편 독서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공부법,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성찰, 내 공부법에 대한 반성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이 캐스트의 핵심이죠. 과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건 결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뒤로 가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 엄청난 가속도를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그 병명의 원인들을 토대로 그 원인에 맞는 방법들을 내가 스스로 고쳐 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늘 자신의 방법들을, 공부법을 돌아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 공부를 해야 여러분 수능에서, 독서 경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성찰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평가원 시험에서 나는 배경 지식으로 풀었는가? 열심히 비문학 나올 때 독서 영역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비문학 지식 내용과 그 제시문과 관련된 열심히 나눠준 자료들 통해 내가 이번 평가원에서 문제를 풀었는가? 아니라면 이제 배경 지식은 버려야 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되지 않았을 겁니다. 수능은 더더욱 배경 지식으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경 지식에 의존하고 배경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뒤로 가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은 평가원 시험에서 나는 모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가? 보통 학생들은 비문학쯤은 모든 문장들을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읽고 있습니다. 우리 비문학은 약 40분 정도 안에 4개의 지문을 풀어야 되는 거죠. 독서론까지 합쳐서. 그렇다면 독서론 5분, 인문결합형 15분, 나머지 법지문, 과학술지문 각각 10분 안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모두 해석하려고 할때 어떤 문장이든 막히게 되면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 글을 끝까지 못 읽게 되고 결국은 다른 제시문들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능에서의 본질은 모든 문장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각각의 시어나 시행들의 의미를 묻지 않고 보기를 토대로 그 시어나 시행의 맥락적인 의미를 묻듯이 비문학에서도 모든 문장이 아니라 이 글에서 정말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문장들, 각 단락의 핵심 문장들을 연결을 해서 그들의 관계를 묻는 게 수능입니다. 그럼 모든 문장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평가원 시험에서 나는 요약 정리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문제를 풀때 그냥 밑줄만 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열중 셔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비문학 시험 문제는 각 단락의 핵심 문장들, 그들의 관계, 즉 그들의 서로 비교점,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 뭐고 어떤 측면에서 대비가 되는지 등등을 논리 구조적으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능력을 묻는 게 독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요약 정리를 하지 않고 읽었다면 그것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저조차도 요약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요약 정리할 때랑 안할 때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약 정리된 그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이해가 아니라 내가 글쓰기 구조를 정리해 놓음으로써 그들의 핵심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한눈에 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오히려 정리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풀이까지 끝나면 정리하는 친구들이 더 빨리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를 핵심적으로 하면은 정리한 부분들이 다 문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요약 정리하지 않고 풀었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수능 시험에서 나는 지금의 공부법으로 40분 안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평가원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단순히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점이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통해 뭐가 약하지? 아, 내가 이런 건 강하지만 이런 게안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등등을 여러분들이 검토, 반성,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X라는 방법으로 해왔는데도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걸 과감히 바꿈으로써 성찰함으로써 반성하고 고침으로써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시험 평가원 끝난 이후 그것들에 대한 성찰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